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료선교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의 제16차 의료선교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고국을 찾은 필리핀 해외동포 선수들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운전기사선교연합회 성파선교회가 지역 소외 이웃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을 CTS 카메라가 담아봤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재활용센터 내일을 여는 집이 화재 후 새로운 모습으로 복구됐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교회가 NGO 단체들과 연합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